후조가 하이브리드 하이퍼카고 곱하기 8로 일본 후지 스피드웨이에서 6시간 내고 레이스에 도전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7월 이탈리아 몬차에서 6시간 내고 레이스를 통해 데뷔한 9 곱하기 8은 이달 11일 열리는 일본 후지 6시간 내고 레이스와 11월 바레인 8시간 내고 레이스까지 연달아 참가하며 검진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3차례의 내고 레이스를 거쳐 내년 24시간 내고 레이스인 르망 24에 출전할 계획이다. 9 곱하기 8은 길이 4,995mm, 너비 2,000mm, 높이 1,145mm이며 무게는 1,030kg에 불과하다. 전류는 200kW의 전기 모터가, 부류는 520kW 출력의 2.6L 바이터보 V6 엔진이 구동을 담당하며, 연료 탱크는 100% 재생연료인 토탈에너지의 엑셀리움 레이싱팩을 90L까지 채울 수 있다.